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배운 되돌리기 스킬을 뒤로 해보겠습니다. 뒤 되돌리기 스킬은 앞 되돌리기를 할 때보다 줄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내 몸 옆에 가상의 인물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줄을 던지듯이 쥐었다가 앞손을 이용하여 재빨리 당겨서 뺏어오는 느낌으로 동작을 연습합니다. 넘지 않는 줄넘기 기술이 전부 줄의 무게를 느껴가며 연습해야 하는데 고급 기술로 갈수록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앞에서 뒤로 줄을 넘기면서 한쪽으로 손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앞손을 이용하여 줄을 내 몸의 위쪽에서 옆에서 옆으로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넘겨줍니다. 양쪽 모두 연습한 뒤에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한 대로 줬다 뺏는 느낌을 살려 연습합니다. 뒤 되돌리기가 완전히 익숙해지면 숫자 구령 짝수에 다리를 들어 점프해주세요. 이것이 뒤 되돌려뛰기 동작입니다. 오늘 배운 뒤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뒤 되돌리기 기술을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넘기 손잡이를 놓았다 다시 잡는 릴리즈라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즈는 단순히 던졌다 잡는 것부터 줄을 회전시켜 잡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는 릴리즈 스킬 몇 가지를 배워보고 연습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던져잡기 릴리즈입니다. 1단계 좌우 던져잡기입니다. 양쪽 줄넘기 손잡이를 반대편 손으로 던져줍니다. 이때 던지는 힘을 균등하게 줘야 하는 연습과 두 손잡이가 날아오는 궤도와 속도를 두 눈으로 정확히 보는 연습을 같이 해줍니다. 당연히 줄넘기 손잡이를 놓치지 않도록 타이밍에 맞춰 잡는 연습도 같이 합니다. 2단계 이도약 던져잡기입니다. 이도약을 한 후에 줄이 회전하는 상태에서 앞서 연습한 1단계 좌우 던져잡기를 수행합니다. 줄넘기 손잡이를 놓았을 때 손잡이가 날아갈 방향과 속도 등을 예측하여 미리 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줄이 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1단계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줄넘기 손잡이를 앞쪽으로 던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양옆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면 쉽습니다. 순전히 감각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이라 많은 연습만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도약 던져잡기 크로스입니다. 2단계가 되면 크로스로도 도전을 해보세요. 2단계에 성공했다면 3단계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던져잡기 릴리즈를 연습하면서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줄넘기 손잡이를 누우면서 회전시켜줬다 다시 잡는 회전 릴리즈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릴리즈는 크게 돌리기, 던지기, 잡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습합니다. 돌리기도 크게 눕혀서 돌리기, 세워서 돌리기, 세워서 옆으로 돌리기로 나누어 연습합니다. 먼저 눕혀서 돌리기입니다. 줄넘기 손잡이 한쪽을 엄지가 바닥을 향하도록 잡고 반대쪽 손잡이는 바닥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손목을 이용하여 내 몸의 바깥쪽으로 회전시켜 줄넘기로 큰 원을 하나만 그리도록 돌려줍니다. 두 번째로 세워서 돌리기입니다. 눕혀 돌고 있는 줄의 회전축을 기울여 몸 앞에 큰 원이 세워서 돌도록 해줍니다. 마지막, 세워서 옆으로 돌리기입니다. 공중에 돌고 있는 줄의 손잡이를 잡기 편한 위치인 내 몸에 옆으로 이동해줍니다. 돌리기 연습을 할 때에는 빠르게 느리게를 자유자재로 속도 조절할 수 있도록 연습해줍니다. 다음, 던지기입니다. 던지기는 더블 스윙 동작에서 오른손이 밑으로 갔을 때 왼손에 쥐고 있던 손잡이를 10시 방향으로 던져줍니다. 이때 아래쪽이 아닌 살짝 위쪽으로 던져야 손잡이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잡는 손으로 돌아옵니다. 손잡이를 던지는 동작과 동시에 줄은 땅을 닿게 되는데 이때 하나 카운트를 세고 둘, 셋 카운트에 줄을 돌리고 넷에 손을 원위치로 가져오며 줄을 잡아당겨줍니다. 줄을 너무 뒤로 또는 너무 낮게 던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잡기입니다. 잡기 연습은 오른손으로 줄넘기 손잡이 끝부분에 줄을 짧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줄을 잡은 오른손으로 세 바퀴를 회전시킨 후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이때 손이 손잡이를 따라가듯 잡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손잡이가 되돌아오길 기다려줍니다. 줄넘기를 하다 지쳤을 때 점프를 뛰지 않고 할 수 있는 릴리즈를 연습해보세요. 힘도 안 들고 실력은 쑥 올라갈 것입니다. 릴리즈 기술을 연습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내 몸 뒤에서 팔을 엇걸어 뛰는 기술인 TS입니다. TS는 어깨가 넓은 성인 남성은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척추를 중심으로 날개뼈를 뒤로 확 젖혀준다는 느낌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줄이 내 몸을 통과한 다음에 열중 쉬어 자세를 취한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TS는 엇걸어 뛰기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오는 손을 바꿔주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줄넘기 손잡이 끝부분을 잡으면
더 넓은 교차폭이 생겨 통과하기 쉬워집니다. 잘 되지 않는다면 이도약으로 연습하며 U자 모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TS를 연습하며 터득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토드입니다. 기본 틀은 CO입니다. 토드는 다리를 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엎그러뜨기 위해 다리를 얹은 쉬운 기술입니다. 어느 기술이나 마찬가지지만 토드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양 만들기 연습과 교차된 양쪽 손의 높이가 같도록 거울을 보고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먼저 토드입니다. 토드는 다리를 드는 반대편 손이 밑으로 가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U자 모양의 곡선을 만든 후 줄 사이로 내 몸을 통과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인버스 토드는 토드와 반대로 다리를 드는 쪽 손이 밑으로 가도록 모양을 만듭니다. 왼다리를 들 땐 왼손이 밑으로, 오른다리를 들 땐 오른손이 밑으로 가도록 연습합니다. 엘리펀트 토드는 다리를 든 후에 양손을 끌어안듯이 다리 밑을 감싸줍니다. 다리를 들었을 때 모습이 코끼리 코와 비슷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토드를 연습할 때 들었던 다리를 내려놓는 상황에서 반대쪽 다리가 뒤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연습 시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크루거입니다. 크루거는 기본 뛰기 위해 다리를 얹은 기술입니다. 기본 틀은 OC입니다. 크루거 기술을 하고 난 후에 크로스로 풀어줘야 하는데 들었던 다리의 무릎을 감싸준다는 느낌으로 평소보다 더 크게 빼줘야 합니다. 다리를 팔 위에 얹은 겉모습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토드 크루거 기술을 연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허리를 숙여서 하는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회전축과 회전 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허리 숙이는 기술의 기초인 AS입니다. 바닥에 줄넘기를 대고 식탁볼을 빼내듯이 강하게 뒤로 잡아당겨주며 점프를 뜁니다. 이때 팔로 무릎을 끌어안는다는 느낌으로 다리 뒤에서 손을 엇걸어줍니다. 주로 하는 실수가 팔로 무릎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손이 허리로 가서 열중시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를 끌어안아준다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익숙해지면 줄넘기를 바닥에 먼저 대는 동작을 생략한 후에 바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CL입니다. AS와 비슷하지만 한 손이 허리 위로 가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습 방법은 AS와 같지만 손의 위치를 한 손은 무릎 밑으로, 한 손은 허리 위로 변경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매간입니다. AS를 하기 전에 옆덜쳐 동작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급 줄넘기 영상까지 볼 정도의 시청자라면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연습하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3분) 줄넘기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기술은 이중뛰기입니다. 흔히들 쌩쌩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익혀야만 어디가서 줄넘기 좀 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잘 배워놔야 그 후로 배우게 될 수많은 다회전 기술들을 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회전 기술들을 하기 위해서 3분 줄넘기 첫 입문 영상에서는 줄의 길이를 상급자로 갈수록 짧게 세팅하라고 했습니다. 상급자는 배꼽에서 장골릉 사이까지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뛰기를 못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점프가 낮거나 줄의 회전이 느리거나. 올바른 점프 방법과 줄의 회전력을 높이는 연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돌리기입니다. 줄을 한 손에 쥐고 10번을 온 힘을 다해 빠르게 돌려봅니다. 최대한 빠르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 두 개씩 끊어서 돌려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 빠르게 돌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두 손으로 줄을 잡게 한 후에 어느 정도 속도로 돌려야 이중뛰기를 할 수 있는지 직접 느끼게 해줍니다. 그 다음 점프입니다. 점프를 할 때 허리가 굽혀지며 발이 앞으로 나오는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3중뛰기 이상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다리를 뒤로 해줘야 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프를 했을 때 발이 뒤로 가도록 연습해줍니다. 빨리 돌리기와 점프가 잘 되면 이중뛰기는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2중뛰기를 할 줄 안다면 3중, 4중, 5중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 바퀴씩 추가해서 연습해보세요. 점프를 더욱 높게 뛰고 회전 연습법에서 끊어 돌리는 횟수를 늘려주면 됩니다. 2중뛰기를 할 줄 안다면 화면 우측에 나오는 재생 목록을 눌러 다양한 다회전 스킬들도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